네, 안녕하세요. 설치예술하고 있는 이현숙입니다. 저의 작업은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과 또 현재 상황에서 조우하게 되는 단편적인 사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버려진 장소, 버려진 물건, 소용을 다한 그런 사물들에서 이야기를 찾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또그 시간 동안 축적된 이야기들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버려진 물건들을 제 작업의 소재로 가지고 오면서 주로 이제 왜 버려졌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물이라는 것은 그 소유자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제가 보았거든요. 뭐, 토이스토리를 보면 아시듯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게 즐거울 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그 장난감들은 다방안 어딘가에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했을 때, 과연 이게 왜 버려졌을까에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 기억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단서들을 끄집어내어서 금색으로 도색을 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물건이 만약에 황금 덩어리였다면 사람들이 이걸 과연 버릴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던 단순한 작업이었는데 실제로 버려진 물건을 제가 가지고 와서 닦고 금색으로 입혔을 때 금박 작업을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예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색이 주는 어떤 가치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우리가 흔히 쉽게 놓치게 되는 또 소소한 것들, 별것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싶었습니다.